네. 안녕하세요. 샬리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써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개막했던 킹키부츠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죠? 네. 오늘 행복하셨다면 함성 대신 다같이 절대 반지를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저 그리고 우리 제림 롤라와 락 공연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흉기 같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주 뭔가 이 휴대폰이 많이 있으니까 기자 인터뷰 온 것 같은 느낌. 네,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그 우리 무대팀, 킹키부츠 무대팀, 그리고 조명팀, 소품팀, 음악팀, 음향팀, 분장팀, 의상팀, 제작팀, 그리고 우리 여기 관객분들한테 모든 컴플레인 다 이제 다 받아주시는 우리 하우스 매니저님들, 그리고 CJ 뮤지컬 제작자분들, 제작팀, 관계자분들. 사실 이 공연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공연이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끝까지 12월 1일 마지막까지 잘 사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친구들인데요. 우리 양쪽 소대에서 3시간 동안 되는 공연 시간 동안 같이 마음 졸여주고 노력해준 우리 스윙 배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철이, 한주, 가랑이, 보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 바로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박수 쳐드릴게요. 네, 할 말이 너무나 많고 소감도 정말 하루 인종이라 할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재림이 얘기를 해주시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조금 짧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아쉽긴 한데 전 길었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그날 나도 길었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형입니다. 다음에 키키가 돌아올 때 꼭 다시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찰리, 어린 롤라, 또 오늘 락 공연이 막공연 친구들이 있어서 소개 몇 일로 와. 우리 어린 찰리의 박예준, 어린 롤라의 홍승연 인사. 안녕하세요. 킹키부츠에서 어린 롤라 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킹키부츠를 그 다음에 또 뭐 저녁곡에 남아있지만 우리 김지우 로렌과 김지우 로렌이래. 너 이름 뭐냐?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잖아. 우리 김환희 로렌과 그다음에 심재환 또 가야 돼. 고창석 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이런 거 어떻게 모를까. 장난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랜 역할의 노랜 역할의 김환희입니다. 지금 여기 막공 아직 총 막공이 남았지만 지금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이 있어서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가능한 거라고 믿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킹키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장수입니다. 네,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예. 끝까지 재밌게 놀다 가라! 네, 마지막까지 저희 킹키부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